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맹입니다. 오늘은 한국 브랜드에서 몇 안 되는 고밸류 기타를 생산하는 고포드에서 입문자들을 위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타인데요. 이 기타는 고포드의 S모던2라는 기타고요. 이 기타의 가격은 뮤지션 마켓에서 2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색상이 올 블랙으로 깔끔하죠?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젯 블랙, 스칼렛, 우라너스 블루, 플로럴 화이트 이런 색상이 있고요.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무게가 나왔는지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디 같은 경우에는 파울로니아라는 목재를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목재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 무게를 실현시킨 게 아닐까 싶고 2.8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kg가 안 되죠. 보통 기타들이 한 3kg 중반대 정도 하니까 최소 500g 이상, 많게는 거의 1kg 정도 차이 날 수도 있겠군요. 사운드 성향은 스완프 엣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벼운 건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 쪽 한번 볼게요. 헤드 보시면 고포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쉐입이고요. 약간 종달새 같은 느낌. 헤드 머신은 이런 느낌입니다. 헤드 머신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헤드 쪽에서 보시면 드로스로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PPS 너트. 그 다음에 넥 목재는 메이플입니다. 쉐입은 슬림 쉬 쉐입이고요. 피니쉬는 사틴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렛보드는 저는 처음에 로즈우드인 줄 알았는데 퍼플 하트라는 대체목이더라고요. 근데 스펙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로즈 로즈우드로 착각을 할 정도로 괜찮은 대체목인 것 같습니다.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인레이는 닷인레이죠. 곡률은 9.5라고 합니다. 빈티지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연주하기 편한 곡률을 갖고 있고요. 곡률은 여기가 배가 나와 있는 정도인데 조금 더 완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프렛까지 있고요. 완전한 빈티지 컨셉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던한 사양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싱싱험 픽업 구성이고 원톤, 원볼륨이고요. 5단 셀렉터. 아무래도 싱싱함 구성의 5단 셀렉터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잭플레이트가 여기 없고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기억자 플러그 같은 거 쓸 때도 좀 더 편하죠. 그리고 확실히 좀 모던한 컨셉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은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오셨을 텐데요. 사운드가 괜찮죠? 가벼우면서도 이 정도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색상들이 확실히 이쁜 색상으로 구성돼 있고 이런 올블랙 스트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 컬러에서 좀 호감을 느꼈고요.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좀 많은 분들 뭐 레슨을 간다던가 합주를 간다던가 할 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리어 험버커를 깡통 픽업을 씌워줘야 저가형 느낌이 덜 나는데 확실히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고퍼우드 S모던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볍고 이쁘고 소리도 무난하니 괜찮은 만큼 입문자분들 또는 이동이 많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상위 모델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계속 갖고 있기도 괜찮고요, 서브 기타로.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